고린도 지역은 우상과 쾌락의 도시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소녀다 하면은 음란한 여성이라는 이런 별명을 얻을 때까지 정말 쾌락이 또 아주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힘든 사역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참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열정도 주시고요. 그래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손끝에 수고를 많이 함으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초기 기독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세월을 지나면서 교회는 사실 많이 다듬어졌죠. 법도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이것은 이단이다, 이것은 정통교회다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법령들도 만들어지고 교단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초기 기독교에는 그런 법이 없었고 또 어디서 배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들의 말에 의존할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게 되고 교회가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많이 또 분열되기도 하고 교회 안의 진리가 많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이 퇴폐적이고 음란한 문화들은 그냥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는 역시 그 이단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문화라고 그냥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도 논쟁이 되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또 규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사 활용에 대해서 놓고 놔둔 은사가 없다. 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고 덕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너희는 놓고 놔둔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각각 지체, 팔이고 다리고 눈이고 그러니까 협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음란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의 가정생활 그리고 공공 예배, 우상의 재물을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다 채워가는데 그 13장 중간에 한 장이 이해할 수 없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기는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문맥인지 우리는 제가 한번 비유를 드려보면 우리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은 온통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죠. 우리는 이럴 때 참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헌법 한복판에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법을 얘기하다가 사랑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판사가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사랑합시다 이러면 얘기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중간에 사랑을 딱 박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다 할 정도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교회에 당면한 수만 가지 문제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법과 규정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얘기하셨을까?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까지 말씀하실까? 은사보다 법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 수고, 이런 법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행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쪽 귀퉁이에서는 세리와 죄인과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법을 따지고 은사를 따지고 누가 높고 낮은가 따지고 얼마나 너희가 베푸느냐 따지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좀 봐라 하는 거죠. 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사랑의 관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그렇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그분들의 메시지에 목표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저 하나님 나라, 늘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비전이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교회인데요. 경건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건의 본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금년도 우리 비전은요, 돗닦는 게 아닙니다. 수련을 쌓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어떤 것들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품위를 갖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자. 이게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불에다 넣었다가 물에다가 식혔다가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냄새나는 모습들을 싹 자랑과 미움과 증오, 원망들을 싹 뽑아내고 예수님 닮은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이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우리가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사랑 없는 헌신과 희생이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없는 헌신, 희생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이 한다는, 기계적으로 의무감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저는 이것을 또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눴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 여기 방언이 등장하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성령 받으면 방언이 튀어져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에 왜 이렇게 방언이 유행했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로 이 방언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이런 열정적인 기도회와 방언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어떤 특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들어왔는데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게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너 방언도 못하냐? 옛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초대교회 때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도 심지어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런 부흥강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참 불쾌했던 적도 있었는데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께 3년이면 방언하는데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교인이냐 말이야. 예, 개도 방언하는데 개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근데 또 아멘하고 또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뭐 할렐루야 100번 하면 방언 받는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뭐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뭐 평가절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풍경이었던 거죠.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정도로 이 방언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이런 오류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천사의 말을 했다. 이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을 실제로 듣게 되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오늘 갑자기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합시다. 진짜 천사의 말을, 그 몸을, 육신을 통해서 천사가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분은 천사처럼 숭배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방언을 잘하고 천사처럼 정말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다. 소음거리, 소음거리. 시끄럽다, 이거 시끄럽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것은 이방 신전에서 많이 행했던 악기였다고 합니다. 구리, 꽹과리를 쳐가면서 이 신들에게 고유한 어떤 기도회를 했던 것이죠. 그럼 굉장히 막 소란스러웠겠죠. 막 질서도 없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너희의 기도나 너희의 방언 소리조차 천사의 말처럼 이렇게 뭐 거룩하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야 시끄러워 듣기 싫어 너 사랑도 없이 뭘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린다고 합시다. 어떤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천사처럼 목소리를 내고 예쁜 목소리로 또 대단한 어휘력을 사용해서 문장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한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아. 이건 기도가 아니야 시야.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막 주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제게 사랑이 전혀 없다고 합시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탤런트가 하듯이 한다고 합시다. 이게 1번 기도. 2번 기도는 목이 다 쉬어가지고 뭔 말인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뭐뭐뭐 기도하시는데 발음도 안 들리고 시원치 않고 어휘력도 형편없어서 문장도 앞뒤도 안 맞고 정말 무식한 티가 펄철철 나고 그런데 너무너무 이분을 사랑해. 막 정말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막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이분을 살려주세요. 내 생명책에 나를 지워주시고 이분을 천국에 인도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2번. 1번 기도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2번 기도 원하시면 아멘? 아멘. 예. 다 2번 기도 원하시네요. 예.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성도님들이 저에게 1번으로 다가올 때에 소음이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2번으로 다가올 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헌신하고 그분이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갈 정도로 손끝에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보다 거룩한 모습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언과 희한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언의 능력, 성경의 모든 지식을 통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세 가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옛날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원이나 막 동네에 들어와서 기도실 만들어 놓고 나 예언하는 예언은사자다 하면서 예언기도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또 막 순진한 성도들이 막 몰려가고 하나 둘 데려가면 막 예언하잖아요. 막 예언기도. 당신은 10년 후에 부자가 될 겁니다. 뭐 당신 지금 아파트 팔아 성금하지 않으면 아들이 병에서 안 낫습니다. 막 죽습니다. 막 이런 얘기. 당신 지금 보니까 일주일짜리야. 뭐요? 일주일 금식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무 신령해 보이잖아. 그냥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죠. 맨날 매갈이 없는 소리만 듣다가 화끈하잖아요. 예, 화끈하잖아요. 그 예언하는 능력 실제로 있어도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도 사랑 없이 예언하는 건 헛되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사랑의 예언자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예언을 얘기해도 또 미래의 책망을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해도 눈물 흘리면서 예언했습니다.
제발 좀 돌아키라고, 제발 좀 회개하라고. 그러다가 결국 범죄하고 망하면 선지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이해하고 성경 박사가 되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만약에 예언의 능력도 받고요, 성경을 다 통달하는 성경 지식을 갖고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주고 사랑 빼고, 아니면 이 세 가지 하나도 안 주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받을 수 있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1초도 주저없이 사랑을 달라고 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천교회에 이 세 가지 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죠. 기적도 일어나고 소문도 나고 병고침도 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런 성도 한 명도 없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은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 구제 때문에 많이 성장을 하게 되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좀 있는 사람들이 밭도 팔고 또 자기 뭐 중요한 물건도 팔아서 빵을 사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것을 먹고 또 교회 안에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그 대열에 쓰고 싶어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어서 자기 밭을 팔죠. 그러나 사랑 없이 행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을 감췄다가, 얼마를 감췄다가 오히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안 된 자랑하고 싶은 구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뿐입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대신 죽을 정도로 막 장기를 기증하고 교회에 막 손발이 갈라지도록 정말 교회에 뭐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저 정말 죽도록 교회 일했어요, 정말 저 몸 부셔져라고 교회 일했어요, 그러니까 나 상 주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읽고 와라 그러실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힘 없어도 조금 것 행해도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것,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모습은 뭐냐,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은사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랑은 뭐냐, 우리 금년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금년도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고 써붙여 놓은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설교란 것은 사실 어려운 성경 말씀을 쉽게 이렇게 쪼물락 쪼물락 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착한 목사가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이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 더 한 단어로 인내. 요 인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속에 온유가 있고요, 성내지 않음이 있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인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소문난 불량아로 살아도 자식과 부모 관계는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나 동료나 친구들은요, 그거에 몇 분의 몇만 무례하게 행하고 또 불량하게 굴면 그날로 깨어집니다. 그날로 헤어집니다. 왜 부모 자식 관계는 안 깨어질까요? 부모가 참아주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은 너무 눈물 나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자녀가 해도요, 부모는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대못을 꽝꽝 박았고 불효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 깨닫는가? 장례식장 영정에 가서 그때 엉엉 울면서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는 거죠. 세상에 부모같이 참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은 10분의 1만 내가 얘기해도 안 참아요. 니까지 게 뭐라고 바로 주먹이 날라오죠. 부모는 참아줘요. 끝까지 견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집사님 사랑해. 집사님 언니 오빠 동생 사랑해. 막 그러다가 다음날 보면 원수가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나한테 뭐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원수가 돼 있네. 이게 뭔 사랑이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보니까 굉장히 막 단짝 친구들처럼 다니는 막 형제 자매처럼 다녔던 성도가 어느 날 이쪽 끝에 앉고 저 끝에 앉아 있어. 왜 그러냐 할 때 우리 갈라졌대. 그 사랑에서 만난 게 아니라 좋아서 만난 거죠. 자기가 이기심에 만난 거죠.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내가 참지 못해서 지금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1월달 다 가기 전에 막걸리 한잔하고 화해하십시오. 이것만 은혜가 돼가지고 또 막걸리 먹으러 가지 마시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잔하고 화해하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만날 때까지 미워해요. 그냥 주님 만날 때까지. 이거 사랑 아닙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겸손이죠. 이거 무례히 행한다는 게 뭡니까?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은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얼마나 말이나 행동이 이 무례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 만나면 다 상처 입어요. 막 고슴도치 같아. 팍팍 찔러요. 저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난 분입니다만은, 세상이 아무리 저 사람 진짜 못됐어요, 저 사람 목사님 상종하지 마세요, 그래도요, 대화가 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말이 한마디 가고 한마디 오고 또 설득이 되어지고 대화가 되면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다다다다다닥 하고 뭘 얘기하면 한마디를 1초를 못 견뎌요. 그런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무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례한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란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자, 예의 있게 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성공 실패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일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한테도 무례히 행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사랑이 참 많아요 그랬더니, 제가 아무리 봐도 사랑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사랑이 많나요? 사연을 들춰보니까 이 교회 처음 온 날 옆에 있는 분이
교회 처음 오셨죠? 하면서 성경책을 빌려줬대.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버렸어, 이 사람한테는. 오늘 옆에 새로 오신 분이 이렇게 누가 싹 앉았어요. 그럼 핸드백을 여기로 옮기시는 분 계시더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거요. 예. 내가 도둑인가? 예. 여러분, 이런 게 무례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삶에.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날 텐데, 저 현관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교회 문이 대형 문들이잖아요. 먼저 딱 나 뒷사람 오기 전에 한번 다 잡아주는 거,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아주 예의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다른 건 부족해도, 야, 원천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더라. 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얼마 전에 몇 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7명 모였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미국 교회에 가서 집회했던 얘기를 하는데, 집회 중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집회 중에 어떤 성도님이 슈퍼마켓을 이제 내게 되어서 그 개업식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담임 목사님 따라가서 같이 기도해 드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 큰 도시에서 이미 큰 슈퍼마켓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또 하나의 큰 슈퍼를 낸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겸손하신 분, 그냥 길바닥에, 그 도로 길바닥에 슈퍼마켓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래서 강사님도 너무 당황스럽고, 목사님, 아, 그냥 일어나세요. 직원들도 이렇게 많고 사람들 많은데 무릎을 꿇고 이게 뭡니까? 이런. 근데 끝까지 고집을 못 꺾었대요. 그래서 결국 무릎을 꿇고 이게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안수 기도를 해드렸대요. 이게 첫 번째 놀랄 일이고, 두 번째 놀란 또 겸손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겸손은 뭐냐면, 목사님, 저 돈 욕심 없습니다. 제가 이미 갖고 있는 슈퍼마켓 하나만 가져도 저와 당대 후대 애들 먹고 살 거 다 됩니다. 충분히 먹고 삽니다. 더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 하고 싶은 일 마음껏, 선교 구제 마음껏 하시라고 밀어드리고 싶어서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러워 죽겠다는 거지, 이제. 부러워 죽겠다는 거지. 교회 재정으로 쓸 거 한정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목사님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하시라고 밀어드리려고 이거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계속 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계속 나는 가난하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죠.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서도 내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동전 한 입이 가장 큰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무례행하지 말고, 오히려 계속 선행을 베푸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지금 분열과 파당의 문제는 바로 진리가 뭔지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은 이 신구약 성경이 진리의 어떤 규정집이죠. 이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이 잣대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구분할 때 바로 성경을 갖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있는 목사님인데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면 이단 사이비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성경이 목회자의 권위보다 그 훨씬 위에 두는 것이 정통입니다. 성경보다 사람을 높여 두는 건 이단이에요.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규정이 되지 않았죠. 이것은 중세기 초기에 완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를 어디에서 찾는가? 사람이 하는 메시지를 통해 사람을 따라 진리를 찾는데, 그래서 나는 바울의 메시지가 오라, 나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좋아, 나는 아볼로의 메시지가 좋아,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지 해서 적어도 네 개 파로 갈라지게 된 거죠. 네 개 종교가 생겨버린 것처럼 똑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 요즘처럼 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막 분열된 것처럼 사람들이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서 부흥시켰다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기심과 자기 의와 자기 고집 때문에 교단들이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리가 없는데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여기 합세를 하게 되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은 뭐냐? 진리라면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바울처럼, 야 바울 파면 어떻고, 베드로 파면 어떻고, 예수 파면 어때, 아볼로 파면 어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면 나는 다 좋아, 할렐루야. 지금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프리카에 선교한다고 가고 단기 선교도 보내면서 옆에 있는 교회를 원수 취급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으로 충만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점진적이지 않습니까? 야 이런 사랑은, 이런 행동들은 아무 소용없어, 사랑은 이런 거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서로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믿는 교리가 진짜 교리야, 너희는 가짜야,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야, 이 고집 부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 물론 은사도 중요해, 너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해, 능력도 중요해, 방언기도도 예언도 중요해, 인정해,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야 라고 결론을 탁 지어주는 것이죠. 결론을 지어줍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 할지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야 예배보다 나는 자비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배 소용없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 소중한 거라는 거,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사랑 없는 예배는 소용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조차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최전단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도 옆에 있는 성도와 분쟁을 하고 있으면 헛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사랑이 최고라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아멘. 지금 너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성경도 배우고 능력도 행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 되게 좋아, 굉장히 훌륭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결국에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원수 맺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거야. 사랑으로 덮어줘라야. 덮어. 왜? 천국 가면 사랑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딱 우리가 올라갔는데 아, 너 뭐 천국 못 들어와, 안 돼, 너 상급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지금 평생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고하게 얼마고, 내가 교회에서 그 저 없으면 일이 안 될 정도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너가 좋아서 한 거잖아, 너 상 받으려고 한 거잖아, 너 그거 하면서 성도들과 맨날 싸웠잖아, 교회 시끄럽게 했잖아, 교회 갈라놨잖아, 너 다 못했어도
사랑만 있으면 될 텐데 왜 그걸 몰랐니? 고린도전서 13장 읽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금년도 한번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한번 살아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대로 1년 살아보기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김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신앙생활 돋닦듯이 수련 쌓고 잘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면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이티로 가고 도미니카로 가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구호활동에 1년을 바칩니다. 그런데 많은 고통이 주어져요. 암이 생겨버렸어요. 암이 생겨버린 데다가 남편이 죽게 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아주 훌륭한 NGO 단체까지 설립하게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일까지 하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됩니다. 그분이 했던 메시지가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참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 1년을 통해서 비로소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 야, 그렇구나.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모든 성경학자들,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금년 1년 동안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정말 자라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에 잃어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은 경건의 어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청교회 성령이 1년 금년 동안 잘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다른 거 참 하나도 좀 부럽지 않아요. 교인 수가 늘었다, 재정이 늘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조금은 기대하긴 하지만 하여튼 뭐 전적으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 교회 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들이 인정할 정도로 원천교회는 사랑이 많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